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그 쌍조주의 전염병도 있는 마적대를 몰살시켜버렸었는데요. 그냥 곱게 죽여버린 것도 아니고 800명을 그새 땅속에다가 생매장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리는 그 쌍조주의 아지트를 툭 털어보는데요. 그러자 이놈이 수집했었던 금은보화들과 골동품들은 그냥 수레에 수레를 이어서 계속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쌍조주 이놈은 이것들이 계속하여 자기 거인 줄 알고 그냥 아주 꽁꽁 간직하고 있었네. 마적대를 오래 하게 되면 이러한 꼴이 되는 거다, 야들아. 짱조리는 이 혀를 끌끌 차면서 자신이 정부군으로 귀순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곁에서 이 순례천이 얘기를 꺼내는 거였었는데, 아우야, 우리 이제는 정부군대잖아. 이놈들 규칙대로라면 이 전리품들을 나라에다가 바쳐야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자 짱조리는 배가 아파나기 시작하는데요. 예헤, 정부군으로 되니 다 좋은데 이 전리품을 국가랑 나눠야 하니 말입니다. 이 힘은 자기네들이 다 썼는데 말이었죠. 자, 순례천 형님, 이렇게 합시다. 금은보화들을 모두 다 7대3으로 나누고 7은 우리가 가지고 이 3은 국가에다가 바칩시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빼앗은 무기들은 깔끔한 것들은 우리가 남기고 낡고 못쓴 것들만 그 국가에 바칩시다. 무기들도 7과 3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이 만약 국가에 바칠 게 모자라게 되면 그 우리 창고에서 낡고 못쓰는 무기들 빼서 다 위쪽에 줘버려요. 그리고 이 장부들도 또한 두 가지로 만들고요. 짱조리 이놈은 이제부터 매번 전리품들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하여 이놈이 호주머니도 더더욱 두둑해지고 그 위쪽에 고층 간부들도 아주 만족해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보고 하고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보고 어르신, 위쪽으로부터 이 어르신에 대한 임명장이 새로 내려왔습니다요. 임명장이라고? 금방 두 달 전에 기마병 영장으로 임명됐는데 또 뭔 임명장? 이 임명장을 척 열어보자 다들 그냥 깜짝 놀랐는데요. 이 커탕나 정치는 짱조린한테 글쎄 신미후이 세계 영을 모두 다 맡겼다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신미후이 군대는 포병영과 보병영 그리고 기마병영 이렇게 세 개의 군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보병영과 포병영 또한 그 쌍조주를 제거해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었지만 이놈들은 자기네 실력을 보존하느라고 무시했었잖아요. 하여 짱조린이 자신이 힘만으로 그 쌍조주를 제거한 거였었는데 위쪽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으며 이 군대 내부의 질서를 바로 잡느라고 짱조린을 파격 승진시킨 거였답니다. 이제 포병영과 보병영은 모두 다 짱조린이 밑으로 들어가고 그 짱조린은 세계의 영을 가지고 있는 团장으로 승진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금방 군대로 귀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말이었죠. 이 신민후에서 세계의 영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군사 총통이 어느 만큼이냐면요. 네, 전에 짱조린이 그렇게도 심하게 당했었던 왕펑 팅이 있잖아요. 그때 짱조린이 마적대는 이 단두대에 오른 짱조린을 구출해내느라고 그 단두대를 기습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신민후 군사총통 왕펑팅한테 당하였고 그 짱조린은 쫓기고 쫓기다가 산골짜기 떨어져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었는데요. 그때의 왕펑팅이 바로 신민후의 세계 병영을 모두 다 지휘하고 있던 군사총통이었다 이거였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펑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었고 신민후 세계영이 군사총통은 이제껏 자리가 비어있었다는데요. 하여 포병영과 보병영, 기마병영은 다들 각자 놀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짱조린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거였답니다. 그 전에까지는 절대로 넘을 수 없을 산 같아 보였던 신민후 군사총통에 이 짱조린이 임명되다니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당황해난 건 바로 신민후의 보병영장과 포병영장인데요. 이놈들은 짱조린이 함께 쌍조주를 치자고 요청했었건만 대놓고 개무시를 하면서 멘트를 안 줬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 그놈들은 어떻게 이 짱조린이 한 달도 안 돼서 쌍조주를 제거해버리고 또한 자기들이 상관으로 부임될 걸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둘은 헤헤거리면서 이 짱조린을 찾아오는데요. 아이고, 짱조린 어르신, 신민후 군사총통으로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어르신이 이 큰 인물로 될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둘 앞으로 짱조린 어르신이 두 마리 개가 되어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이 동쪽으로 물라고 하면 저희 둘은 그냥 동쪽으로 냅다 달려가서 그 누가 됐든 간에 물어 죽일게요. 그리고 어르신이 서쪽으로 짖으라고 하면 어르신이 만족할 때까지 왕왕왕 하고 짖어대겠습니다. 그러다 짱조리는 뜨거운 썩소를 짓는데, 그래야지, 아무렴 그래야 하고 말고. 근데 이제 니네 둘은 이곳에서 썩 사라져버려야 되겠다. 에?
그러자 이 두 놈은 당황해 하는데요. 어르신, 한 번만 기회도 주세요. 저희도는 이 영장이 아니라 그 밑에 면장이라도 좋으니 그냥 밥이나 빌어먹게 어떻게 걷어주세요, 어르신. 이 보병영장과 포병영장은 짱조린이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엉엉 울어대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이 얼굴색은 더더욱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어이 너네들, 세월 아주 잘 만나서 지금 나를 만난 거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해라, 알았니? 너네 내가 마적대였을 때 만났더라면 이 거꾸로 땅바닥에다가 심어놨을 거다. 그 살겠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거 펀텐성을 떠라, 오케이? 그래야 너네가 산다. 네. 그러자 이 두 놈은 어쩔 수가 없어서 진짜로 그 지역을 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계의 영장이란 벼슬은 짱조린이 제일 아끼고 이 믿는 부하들한테 줘야겠죠. 자, 탕하후 형님은 보병영이 영장으로, 순례처 형님은 포병영이 영장으로, 그리고 우리 간차오씨는 기마병영 영장으로 임명합니다. 여 그 밑에 련장과 패장들 또한 다 우리 형제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신민후는 이제부터 우리들이 천하입니다. 예! 하하하하! 그 짱조린이 기세는 날로 늘어났었고 또 계속하여서 여러 마적대를 토벌하는데 성공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의 그의 명성도 점점 더 늘어났었고 하여 한 사람을 파견하여서 이 시찰하러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시찰하러 내려온 인물이 보통 놈이 아닌데요. 그는 바로 펑텐성 대장군 이커탕나 정치 바로 밑에 장군인 짱시로안이었기 때문인데요. 정치가 전체 펑텐성이 넘버원이라면 이 짱시로안은 넘버투인데요. 그 시기에 청나라 정부에 다들 물러터진 관료들이 남아있었지만 하지만 이 짱시루안처럼 한가닥하는 용맹한 장군도 있었다는데요. 이 짱시루안이 호칭은 콰이마선장이라고 빠른말 신이 장군 짱시루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짱시루안이 말을 타는 재주는 이 천하 제일이었었고 이 짱시루안은 오로지 자신이 두 주먹으로 그 펑텐성 넘버2에까지 올라간 거물이라고 합니다. 짱시루안이 말을 타고 신민후에 척 도착하자 네, 저 멀리서부터 이 땅바닥에 당당당당당 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들이 울려왔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문무대신들이 나왔었는데 그 문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정윈과 이 무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짱조린이 친히 척 마중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나라 일을 하느라 바쁘실 텐데 뭔 마중을 다 나오느라고냐? 어 그래,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하다는 짱조린이요. 반갑소, 내 짱시로안이요. 짱조린과 짱시로안은 이 척 악수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짱시로안은 요 곁에서 헤헤거리면서 인사하는 정위는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짱시로안이 벼슬이 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으니 말입니다. 짱시로안은 청나라의 일품 무관인데 정위이나 짱조린 같은 계급으로는 원래 말도 붙일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짱시로안은 그 짱조린이 손을 꼭 잡고는 놓치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수상에까지 들어가서도 그 짱조리는 곁에 딱 앉혀놓고는 이 단독으로 조용하게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짱조린 자네를 보게 되면은 이 젊었을 적 내가 떠오르. 내 이 두 손에서 죽어간 마적대들도 이제 수십만이 되었겠지. 콰이마선장, 즉 빠른말 신이 장군은 이 청나라 같은 동료들이 나한테 붙여준 호칭이고 그 마적대 놈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오? 그 놈들이 나를 염라대왕 짱선생이라고 부른다. 아하하하. 그러자 짱조린은 그 짱시로안을 축혀 세우면서 요 아부를 떨기 시작하는데 에? 짱조린이 아부를 한다고요? 전에까지 나온 짱조린은 그러한 스타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치고 이 아부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껏 마적대 세상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었으니까 안 한 거지. 짱조린이 입은 마치 꿀이라도 발라놨는지 아주 달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로만 계속 아부해서는 쓸모가 없겠죠. 이 짱조린이 그 진심을 보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놈한테 뭘 선물하면 제일 좋아할까? 사실 이 뇌물을 먹이는 것도 한게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만약 이 당장에서 백원들을 척 내놓으면 무조건 거절당하고 욕이나 바가지로 먹겠죠. 한참 동안 고민하던 짱조리는 어르신은 천하 제일 말타기 재주를 가졌잖아요. 요 저한테 그 누구도 다룰 수 없는 한 마리 야생마가 있거든요. 어르신이 어떻게 저를 좀 도와서 이 굴복시켜줄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다 짱시로하는 시원시원하게 허락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손을 거치지 않는 야생말들은 이 성격이 거칠고 사람을 자기 등 뒤에다가 안 태우거든요. 하여 사람이 그 야생마 위로 강제로 올라타게 되면 이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그 사람을 떨궈 뜨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자신이 말타는 재주로 이 끝까지 위에서 버텨댄다면 그 말이 고분고분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부터 이 야생마는 인간들한테 굴복하게 되고 이 사람들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 짱시로 하는 자 봅시다.
봅시다. 그 어떠한 성깔이든 야생마라 할지라도 이 내 앞에서는 수그려야 하지요. 그래요. 어느 말인데요? 여 짱조리는 따라서 그 말을 보던 짱실로아는 멍해지는데요. 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온몸이 새하얗고 요 윤기가 촤촤 넘치는 털을 지닌 백마였으니 말입니다. 이 백마로 말하라 치면 이 펑링거한테서 얻은 그 시대의 최고의 명마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을 봐왔었던 쌍시루안도 이 눈앞이 백마를 보자 그냥 뻑이 갔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도 아름다운 말이 있을 수 있나? 쌍시루안은 그 백마 위에 척 올라타고는 놈을 굴복시키려 했었는데 하지만 어라? 이 백마는 이미 사람을 잘 따랐었고 야생마 같은 건 절대로 아니었었는데요. 그제야 쌍시루안은 눈치챘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굴복시켜달라는 건 거짓말이었었고 자신이 백마를 받을 수 있게 이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그랬다는 사실을요. 캬, 짱조어린 요놈 요거 보통놈이 아닌데? 이놈이 이 정도로 날 생각해준다고? 이 짱조어린은 짱시루안 어르신, 이 백마는 어르신이 굴복시켰으니 어르신만 따를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이 말을 좀 거둬주세요. 어? 하하하하! 그 짱조리 어르신이 얘기를 듣자 하니 내가 이 백마를 꼭 받아야겠네 그래? 알았어 고맙소 짱장군. 그러한 난세에서 이러한 최상의 말은 천금 만금을 줘도 못 바꾸는데 말입니다. 짱실화는 짱조린이 두 손을 꽉 잡더니 두 눈시울이 질벅해질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짱조린은 순례천을 불러서 조용히 묻는데요. 그 우리는 금고에 아직 유동자금이 얼마나 있어? 라고요. 그러다 순례천은 응? 아우야, 이 돈은 넘치고 넘쳤지. 근데 이 얼마나 필요한데? 순례천이 묻자 짱조리는 다섯 손가락을 척 빼드는 거였었는데요. 아, 백은 500냥을 바치려고? 순례천이 휘둥그레해서 묻자 짱조리는 그리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백은 5만냥이요. 5만냥을 내놓으시오. 그러자 순례천은 너무나도 놀랐는데 순례천이 그릇으로는 이러한 금액을 이 뇌물로 먹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튿날 짱조리는 다짜고짜 짱실루안한테 백은 은표를 조용하게 건네는데 어르신 이거는 이 소인이 자그마한 성의입니다. 가다가 이 길에서 이 좋은 차라도 있으면 사서 마시세요. 그러자 짱실루안은 흠 하면서 이 대충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그한테 뇌물을 먹이는 사람이 웬만큼 많아야 말이죠. 하지만 짱실루안이 그 뇌물을 받아주는 것 또한 엄청 큰 매주를 주는 건데 뭐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처럼 기껏해 한 천냥쯤 넣었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조용히 찾아가서는 그 백은 은표를 열어보는데 말입니다. 이게 얼마야 이게? 백은 5만냥이야? 이 돈으로 차를 사서 마셔라고? 와... 이 짱실루안은 당황하는데요. 이제껏 뇌물을 받아 먹어봤자 제일 많아서 이 3천냥이었었는데 5만냥을 떡하니 주다니요. 그러자 짱실루안이 마음은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내 짱조어리는 품어줘야겠구나 라고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뇌물을 항상 이렇게 잘 먹혀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훈훈하게 잘 진행되었었고 드디어 짱실루안이 돌아갈 때가 되었었는데요. 그러자 짱조어리는 천여명의 군대를 집합시키고 또 자기가 친히 이었고 우리 쌍권총을 척 끼고는 짱시루안을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신이 7천명의 군사들 모두 다 총출동시켜서 이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주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데요. 왜냐면 이 짱조리는 아직까지 团장이었으며 세계 영리 병력 즉 1500명밖에는 거느릴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덩치도 좋고 이 제일 난다긴다 하는 천명을 뽑아서 짱시루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호 제일 앞에는 이 탕아호와 간차오씨가 떡 칸이 길을 내고 있었고 그 짱실화는 대뜸 이 두 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눈치채는데요. 좋소냐? 짱조린이 自军有方 즉 군사를 훈련시키는데 탁월하다더니 아주 어마어마하구만. 이거 이만한 실력으로 1500명을 거느리는 团장을 너무 아까운 게 아니겠소. 내 저 위쪽에 올라가서 한번 잘 얘기해보지. 이 짱실화는 이미 받아먹은 게 얼마입니까? 합 제대로 추천해줘야겠죠. 그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중국에서 변한 게가 없는 게가요. 그 뇌물을 먹이는 데 따라서 자신이 직급이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 짱실루안은 크나큰 들것에 척 앉아서 이 흔들흔들 가고 있었고 네, 그 뒤에는 이 짱조리한테서 받은 백마가 그냥 끌려서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짱실루안이 곁에서는 이 짱조린이 큰 말을 타고 이 호위를 해주면서 네, 또 그 짱실루안이 말동무도 해주면서 뚜걱뚜걱하고 걸어가는데요. 요 짱조린이 달달한 주둥아리로 짱실루안이 아부를 제잘제잘 해주자
장실화 이놈이 기분은 아주 둥둥 떠 있는데요. 장실화 그놈이 어떠한 얘기를 좋아하면은 그 장조림이 그것만 그냥 쫑알쫑알 거렸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다들 기분 좋게 이 말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가고 있었고 드디어 알도거우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서쪽에 그들이 뒤통수에서 땅땅땅땅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이 장조린이 부하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는 거였었는데요. 뭐야? 들것이 흔들흔들 앉아있었던 장실환이 온몸에서는 순간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 들것이 밖에는 이미 총알들에 맞아서 아주 대난장판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기습이다! 기습이야! 어르신은 매셔라! 장조린은 허리춤에 꽂아있었던 쌍권총을 빼들면서 이랬자! 하고 군사들을 진정시키는데요. 네, 사실 이 장조린도 너무나도 놀랐었는데요. 신민후에서 펑텐성까지 이는 마적대에 나와바리나 이 청나라 구역이나 모두 다 자기가 꽉 틀어잡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는 전에 우민을 낚았을 때처럼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상황이었었는데요. 야들아, 나의 호위대 200명은 어르신을 꽁꽁 에워싸고 보호하고 나머지 애들 날 따르라! 그 어떠한 겁대가리 없는 놈들인지 면상이나 한번 보자! 짱조리는 면바로 이 동북삼성 넘버2 어르신한테 잘 보이 기회를 잡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사면팔방에서는 마적대들이 득실거리면서 짱조리 군대를 에워쌌었는데 다행인 거는 이놈들이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놈들은 겨우 300명으로서 그 짱조린이 군대를 습격한 거였었는데요. 네, 그까짓 것 같고 되겠습니까? 탕아후와 간초시는 각각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놈들 양쪽에서 파고들며 진공하였었고 이 짱조린이 500명을 거느리고 친히 그 놈들 정중앙을 돌파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마적놈들은 심히 당황해 하는데 뭔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까지도 용맹하냐고요. 보통 청나라 군대들은 이렇게 기습을 하게 되면 다들 살겠다고 냈다 도망을 쳐야 이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전투를 이끌던 장조린은 문득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기습했었던 마적대의 대가리가 여자라는 사실을요. 이 300명의 마적대 대가리는 온몸이 붉은 옷으로 요 맵시 있게 차려입은 한 여자 마적대였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 나온 여자인데 이건 실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 마적대가 짱조린 군대를 기습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